사람이 왜 살겠습니까?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.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.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기업과 경제의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We're delighted to confirm our intent to invest $2.5 billion in green content.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.